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 전국체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49개의 종목 가운데서 오늘은 이 종목을 만나볼 텐데 스포츠계의 희노애락이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울고 웃고 기뻐하고 정말 행복하지만 그래도 힘든 과정을 견뎌야 하는 이 스포츠 뭘까요? 저 여기 연포선에 찾아왔거든요. 바로 자전거 종목입니다. 자전거 종목은 사이클과 산악 자전거로 나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익스트림 스포츠의 진수 산악 자전거 선수입니다. 울산 전국체전을 빛낼 MTB 산악자전거 선수단을 소개합니다. 훈련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잘 됐는지, 그 다음에 서스펜션이 잘 작동해서 충격 흡수를 잘 하고, 선수들이 자전거 코스 훈련에서 뭐 장비 트러블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점검하고 있었어요. 저 왠지 이 모습을 뵙는데 데칼코마니 아니죠 데자뷰 같은 현상이었어요. 작년 경북에서 열린 전국체전에 고등부 대표로 참가했던 이준상 선수. 그리고 그의 곁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이준상 선수의 아버지이자 코치였던 이창열 지도자. 정비팀으로 동행했던 권진욱 선수를 1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뭐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달라졌죠. 이제 성인부고 그다음에 고등학생의 파키스도 다르고 그다음에 더 긴 시간 동안 경기를 뛰어야 되고 이제 학생이 아닌 이제 엘리트 선수로서 그런 망가짐이라 훈련 내용들이 많이 달랐죠. 날씨, 거리, 지형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산악자전거. 그만큼 코스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연포산은 이창열 지도자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2005년도에 전국체전을 여기서 했었고 저기 저도 이제 그때 경기를 울산시 대표로 시합을 했었고 그래서 좀 남다른 감회가 있죠. 이준상, 권진욱 선수는 산악코스를 빠르게 달리는 크로스컨트리에 출전합니다. 비슷한 실력을 갖춘 선수라도 코스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에 따라 기록이 달라지는 것이 산악자전거 경기의 특징인데요. 다양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주행 경험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막 개인 코스를 막 갈 때는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주의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좁은 길을 경기장에서 분명히 만들어질 거고 그렇게 나올 거면 거기에 맞게끔의 브레이크 잡는 브레이킹이라든지 코스를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빠른 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빨리 반응할 수 있는 신체적 반응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런 것이 그나마 잘 갖춰져 있죠. 연포산은 2009년 울산 최초로 산악자전거 연맹으로부터 공인받은 국내 대회 경기장을 갖추고 있어 동호인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연포산이 실제로 전국체전이 열리는 경기장과 좀 네. 흡사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매우 흡사하고요. 2005년도에 전국체전을 한번 열렸던 코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울산 연포산이라는 곳이 이 자전거를 입문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셔서 시합에서 좀 실력 있는 분들도 모두가 즐기시기에 다양한 요소를 갖추고 있어가지고요. 저희도 많이 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나 비가 온 후에는 즐겨 찾는 코스입니다. 노면이 젖어 미끄러울 법도 한데 거침없이 달리는 두 선수. 1분 1초가 중요한 만큼 가파른 내리막도 그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주춤하는 법이 없어 정면 돌파. 이렇게 흙투성이가 될지언정 말이죠. 있고, 나무도 그렇죠. 있고 나뭇잎도 있고 무릉덩이도 있고 너무 헤쳐야 가야 되는 게 너무 많네요. 그렇죠. 미끄럽기도 하고 물도 많이 튀고 달리다 보면 흙도 먹고 벌레도 먹고. 근데 이 속도가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네, 빠르게 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로 시속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산속에서 뭐 노면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50km까지는 제가 뽑아내고 있어요. 결국 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노하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 만주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까 안 얻을까 이게 딱 판단이 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몇 가지 정도의 이 노하우가 있어요? 영업 비밀이 됐다. 맞다. 산악 자전거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주 이준상 선수는 지난해 19의 나이로 유일하게 전국체전 울산 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선수층이 얇은 만큼 선수들에게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요. 일반부로 딱 넘어온 그 첫 해의 전국체전이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홈
체전이기도 하고 부담이 조금 느껴진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홈체전이라서 마음이 좀 편하기도 하고 그냥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울산이라는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편하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홈체전임에도 불구하고 사이클 경기장이 없어 강원도 양양에서 원정 경기를 해야 하는 자전거 종목 선수들. 아쉬움이 클 법도 한데요. 2005년도에 울산에서 전국체전을 했었죠. 그때도 자전거 전용 경기장은 없었어요. 울산에. 그래서 타 시도에서 사이클 벨로드롬 경기를 진행했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2년 올해도 자전거 전용 경기장은 울산에 없습니다. 근데 2005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올해까지 울산시청 자전거팀이 전국 우승을 단 한 차례도 놓친 적이 없어요. 우리 울산에도 자전거를 편안하고 항상 홈체전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는 도시가 그렇게 없어요. 이렇게 잘 돼 있고 자전거 이용객도 많은 울산인데 정작 자전거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전거 문화를 펼칠 수 있는 교육장이나 경기장 이런 곳이 없어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울산 대표라는 책임감 속에 고된 훈련을 이어가는 두 선수. 오늘도 쉼없이 두 바퀴로 금메달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훈련은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제 왔고 했는 만큼의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데 남은 4주 동안 마무리 잘해서 좋은 성적 기대해 주십시오.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 안전하게. 네, 포기하지 않고. 고등학생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좀 후배들도 좀 생겨서 좀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봤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전국체전을 뛰실 때 저는 옆에 현장에서 봤고 나도 저렇게 울산에서 울산을 대표하는 선수로 전국체전을 뛰어서 멋진 선수가 되고 싶다. 한 바퀴 돌았죠. 돌아서 울산 전국체전으로 왔는데 이제 저라는 선수가 노력하는 모습이랑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또 어떤 친구가 뭐 새로운 친구들이 저를 보고 꿈을 꾸고 또 MTB 선수로서 이제 도전을 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습니다. 흥현아! 사랑자전거! 흔히 자전거와 인생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곳곳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위기와 장애물을 헤쳐나가며 탄탄히 결전의 그날을 준비하는 울산 선수들. 양양에서 울려 퍼질 승전보 기대할게요. 울산 산악자전거 파이팅! 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